쿠로카와 온천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마을 전체가 청소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네요. 조용한 마을이 갑자기 북적이는 느낌입니다. 짐을 맡기고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다른 가게가 오픈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 카츠동과 다고지로 세트로 고민하다가 또 다고지로 세트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끼가 같은 메뉴네요. 밥은 타카나메시인데 가시라는 풀과 간을 하여 지은 밥입니다. 일본은 타카나를 많이 먹더군요. 라면 먹을 때도 나오고 한국의 시금치 나물처럼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시간이 남아 쿠로카와 온천의 센터를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인데 욕한 온천이 비싸다 보니 예전부터 주민들은 여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구는 최첨단 자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몰라서 한참을 기웃거렸는데 그냥 200엔 넣으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내부는 이렇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지 바닥에 누가 썼던 타올이 떨어져 있고 기분 좋게 온천하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온천을 그대로 내려보내서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탕 내부는 상부하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상부는 과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은 온도였고 하부도 온도가 조금 낮다고는 하는데 발도 못 넣고 바로 철수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소중한 경험이죠 뭐. 여튼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구글에서 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가본 건데 낚였습니다. 시간이 돼서 버스를 타러 갑니다. 쿠로카와 온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치에타테 온천으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사람이 좀 있네요. 다들 후쿠오카로 돌아가나 봅니다. 이 버스도 역시 하루에 한 편밖에 없어 놓치면 끝입니다. 치에타테 온천은 1800년의 역사를 가진 온천입니다. 예전 쇼와 시절 때 유흥가 온천으로 부흥했으나 버블이 꺼지고 온천의 활기도 같이 꺼져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옛날 정취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온천지대입니다. 특히 4월은 치에타테강 상공에 약 3,500마리의 코이노보리가 헤엄치는 코이노보리 축제가 개최됩니다. 30분은 금방이네요. 이제 내립니다. 치에타테 온천은 스케일이 웅장합니다. 오는 길에 지난 쿠마모토 지진 때 무너진 곳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네요. 치에타테 온천은 산속 온천마을이라는 느낌이 물씬 나는 곳입니다. 집집마다 온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네요. 무시바라고 불리는 천연찜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에 벤치에 앉아서 아내분과 호박, 계란, 야채 등을 쪄서 먹방 데이트하시는 로맨티스트도 계셨습니다. 큰일이다. 엔진이 타고 있나 봅니다. 앞에 온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절묘하네요. 강도 스케일이 큽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물살도 제법 세네요. 오리가 그 물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바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니 숨겨져 있던 작은 폭포가 나왔습니다. 마을 안에 이런 폭포가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참고로 너무 위험해서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1800년 전 처음으로 온천을 발견한 곳입니다. 어떤 새끼가 페트병을 이런 데다가 버렸나 해서 봤더니 마개용으로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괜히 오해했네요. 체크인 시간이 되어 료칸으로 향했습니다.